이렇게가 여기가 사천입니다. 사천. 저 옆에가 경포대입니다. 경포대. 이 사천에 물회랑 바닷가 라면이 유명합니다. 배가 들어오네요, 여러분. 바닷가 라면. 나노. 이게 맛있어요, 여러분. 맛있어. 물회 안 들어. 물회. 모든 물회. 이만. 심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리 가라, 이거. 수진네 횟집. 메뉴 구성 이렇습니다. 기본 창구성이고, 한번 뒤적거리고. 이게 아주 뭐. 이게 모든 물이죠? 오징어. 네, 오징어, 전복, 강어. 완전 모듬이네요. 강어, 멍게. 멍게, 날치알. 날치알, 양배추. 라면. 이게 또 맛있네. 여러분, 비주얼 짱입니다. 라면. 이게 또 맛이야. 이게 10,000원짜리 라면인데요, 여러분. 조개도 좋고, 게 한 마리. 어떤 맛입니다. 아, 이거도 하나? 마늘도? 바닷가라면 바닷가라면 국물이 끝내주겠는데요? 맛있어요. 숙주가 들어가가지고, 괜찮은데. 여러분, 국물이 끝나. 좋겠어요. 국물이 틀려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와보세요. 해독밥. 겁나 신선합니다. 이 멍게 한 맛이 잘 어울려요.
수진내가요, 굉장히 유명한 부대찌개입니다. 협주. 바닷가 라면 지금까지 먹어본 라면 중에 최고입니다. 진짜요, 진짜. 맛집 인정. 2층에 바닷가를 배경으로 먹는데 어우 굉장히 푸짐하고 맛있습니다. 뭐 2만원 라면 하나에 만원 뭐 솔직히 싼 가격은 아니죠. 근데 면도 나오고 밥도 따라 나오고. 수진내 횟집입니다. 사천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워낙 유명한 집. 저희 아버지 때부터 다녔던 집인데 정말 배가 터질 것 같아요. 라면 먹고 물회 국수 먹고 물회 밥 먹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진짜 모든 물회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 갖고요 괜찮습니다. 바닷가다 보니까 굉장히 싱싱하고 좋습니다. 손님 겁나 많아요 여기에. 옛날엔 굉장히 한적한 바다였는데 지금 뭐 관광지가 돼가지고요. 아 너무 잘 먹었네. 형님 누님 동생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뿌잉뿌잉 코코코. 수진내 횟집 입구입니다. 저희가 저 2층에서 먹는 거예요. 주변에 횟집이 많아요. 근데 뭐 어디가 맛있다 어디가 잘한다 그런 말은 제가 감히 못하겠어요. 근데 이 집이 손님이 많고 잘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바로 앞에가 바닷가라서 배 한번 타볼까요? 오 배 탔어요. 아 항입니다. 항 사천. 우리 친구 승만이의 고향이 사천입니다.